매회 최고 시청률을 돌파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법정물이지만 군데군데 배우들의 애드립으로 재치를 더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과 능력 있는 연출진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의외라는 우영우 배우들의 데뷔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인공답게 맨 위를 차지한 건 우영우 역할의 박은빈입니다. 무려 96년 데뷔로 27년 차인데요. 이 정도면 선생님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같은 아역배우 출신인 이세영도 96년 데뷔라고 해요. 하지만 데뷔 연차 대비 나이가 어립니다. 9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31살인데요. 아역배우에서 성인으로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주로 단아하고 청순한 역할을 많이 연기하다 드라마 청춘시대 이후 다양한 캐릭터를 맡으며 연기 존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은빈 아니면 우영우를 누가 연기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다음은 한바다 대표 한선영 역할의 백지원입니다. 역시 96년도에 연극배우로 데뷔했다고 해요. 주로 연극에서 폭넓게 활동하다 2012년 드라마 아내의 자격, 미래를 시작으로 꾸준히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다 2019년 열혈사제에서 전직 타짜인 수녀 김인격 역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해졌죠. 동시기에 핫해진 드라마 수지의 안나와 우영우에 모두 출연하기도 했어요. 나이는 73년생으로 50살입니다. 다음은 태산 대표 태수미 역의 진경입니다. 98년도 데뷔인데요. 역시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예전엔 본인 같은 강단 있는 느낌의 캐릭터나 연기를 할 배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감시자들 이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다작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암살, 베테랑의 연속 출연해 천만 관객 영화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여배우 누적 관객수 역대 3위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소속사는 블랙핑크가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나이는 72년생으로 51살이에요. 다음은 영우 아빠 우광호 역의 전배수입니다. 2004년 데뷔했어요. 사람들이 다작 배우를 지겨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질리지 않는 매력의 다작배우입니다. 2022년에만 벌써 6개 작품에 출연한 열이라는 배우 그 자체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육아를 잘해서 딸이 아빠가 낮에 놀아준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 경찰 역할 특화 배우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나이는 70년생 53살입니다. 다음은 서브남주도 아닌 서브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정명석 역의 강기영입니다. 2009년 데뷔했는데요. 새들도 아가양도, 명석이도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 뜨거워 등 각종 애드립으로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83년생으로 40살입니다. 오, 나의 귀신님에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는데요. 결혼 후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다 컴백한 드라마 우영우가 잘 되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다음은 섭섭하네요로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한 이준호 역의 강태호입니다. 2013년 데뷔했는데요. 공명, 서강준이 속한 배우그룹 서프라이즈의 멤버였기도 합니다. 녹두전에서 인조반정의 주인공 능양군 역할을 하며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박은빈이 사극을 많이 한 탓에 둘의 전작품으로 합자를 만드는 팬들도 있죠. 94년생으로 29살입니다. 한창 인기 몰이 중인데 곧 군입대해야 하는 것이 알려져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죠. 건강하게 돌아와 더 좋은 작품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봄날의 햇살 최수연 역의 하윤경입니다. 2014년 데뷔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허선빈 역으로 얼굴을 비쳤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첫 미팅 당시에는 소속사가 없었다고 해요. 우영우에서 영우의 동기이자 친구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박은빈과 92년생 동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권모술수 권민우 역의 주종혁이에요. 2015년 데뷔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 뉴질랜드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다녔던 유학파인데요. 입대 문제로 한국에 왔다고 해요. 바텐더로 일할 당시 손님이 홍보 영상을 찍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그때 흥미를 느껴 독립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단역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 우영우에서 얼굴을 제대로 알리고 있죠. 나이는 91년생 32살이에요. 그야말로 신드롬급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우영우. 이제 절반을 지난 만큼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되는데요. 우영우 배우들의 경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